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새로운 논란이 돌출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내내 빈자리로 둔 특별감찰관을 부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별감찰관제를 폐지 검토를 언급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. 결국 대통령실이 일부 참모의 과잉 충성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깊이 사과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. 왜 이런 혼선이 빚어진 건지 홍현주 기자가 그 전후 사정을 취재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지시했습니다.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.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로 이전 정권과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지방선거 이틀 전 터져나온 악재에 장제원 의원은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읽고 있다며 각성해야 한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거 후 임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지방선거 끝난 후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. 결국 대통령실은 혼선을 초래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도 모르면서 과잉 충성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